이 매치 정말 궁금합니다. 자, 아직 경기 전인데요. 아, 글러브 터치 없네요. 야, 네. 갑니다. 100초. 딱 100초간 시간이 주어집니다. 윤형빈의 복귀전 출발합니다. 자, 자 바로 키. 들어가죠. 왼손잡이에요. 윤형빈.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. 클린치. 야 이제 이게 바로 파이트백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어 펀치 강하게. 어 떨어졌습니다. 윤형빈 뒤집었고. 자 바로 꽂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도 이제 공격 의지가 없으면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. 의지랑 상관없습니다. 아 의지와 상관없군요. 그냥 감춰져 있을 때는 시간이 뭐 3초에서 5초 바로 떨어뜨려 놓습니다. 네. 아 이 그래플러에 대한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 펀치 많이 올렸어요. 자 슈니키 다시 달라붙었습니다. 1분 남았습니다. 펀치를 칠 줄 아는 선수거든요. 네. 너무 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윤형빈 선수도 아 좀 급해요. 어 쓰러졌어요. 자 지금 시간 흐르고 있고 떨어뜨려 놓습니다.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. 자 저 오른손이 이제 윤형빈 선수의 강점인데 네. 어 펀치 많이 올라갑니다. 자 저게 셋업 없이 오른손으로 네.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아 슈니키의 여타에 조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. 시간 없습니다. 자 시간 얼마 남았네요. 얼마 없습니다. 유효타가 좀 많지 않았습니다. 자 윤형빈 체력 많이 빠졌고요. 야 지금부터 국내 로드 파이팅 챔피언십 067 8경기 과연? 마이너스 80kg 계약 재종 파이터백 스페셜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경기는 심판 1인의 동점 2인의 블루승 판정으로 본 경기 승자는 블루코너 일본 엑사스 쇼유 니키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아 그대로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2대1 아 쇼유 니키의 승리입니다. 승리 소감 한번 쇼유니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윤형빈 선수 쇼유를 かけて 本当に すいませんでした. 僕 쇼유니키っていうので かけたんですけど まああの あの僕は本当に韓国めちゃくちゃ大好きなんで 皆さん さらへよ. 네 먼저 윤형빈 선수 제가 간장을 뿌려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제 이름이 쇼유니키 한국어로 간장니키라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한국 사랑합니다. 이제 와서 빠테세라고 하죠. 빠른 태세 전환 좀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패장이긴 합니다만 자, 윤형빈 선수까지 무대 위로 케이지 안으로 올라왔습니다. 첫 대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첫 패배인데 간장 맞은 다음에 패배라서 더 좀 뼈가 아프고요. 아, 아무튼 열심히 잘해서 아, 나중에 꼭 복수는 한번 하고 싶은데 네. 아무튼 뭐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. 저한테 마이크가 졌으니까 혹시 안 올까 봐 아,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 나올 때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아빠 여기서 지면 아빠 챔피언 뺏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. 아 근데 져서 아 면목이 없는데 준아 원래 아빠는 챔피언이 아니었어. 네. 이제서야 밝힌다. 그래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. 네 오늘 관람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멋지네요. 그리고 네. 뒷말보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한국팀과 저희 김재훈 노콘팀
아직 1대1입니다. 자, 내년에 다시 한일전을 할 생각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